뭘까 뭘까?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 설명서. 뭐야? 이걸 언제다 봐? 처음부터. 일러스트 귀엽죠? 음악도 좋은데? 기대되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의 작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숲에 둘러싸인 자그마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지배하는 그 숲은 한낮에도 어슴푸레한 어둠이 깔려 있었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아, 빨리 나와라! 답답하다. 어둠은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졌죠.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며 숲에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숲이지만 달이 높이 뜬 밤이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노랫소리의 주인은 늑대와 비슷한 모습을 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높은 바위에 올라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자랑하듯 노래했습니다. 그런 늑대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별난 손님이 한 명 있었지요. 숲 너머의 작은 왕국에 사는 인간 왕자님입니다. 늑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린 왕자는 이내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무시무시한 숲을 찾게 되었습니다. 늑대의 노래가 끝나자 왕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바위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름도 모습도 모르는 이를 향한 왕자의 마음은 하루하루 부풀어만 갔습니다. 노래를 마친 늑대는 인간 왕자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늑대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왕자가 처음으로 노래를 들으러 왔을 때도 멍청한 사냥감이라 생각하며 노래를 마친 뒤 바로 잡아먹자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왕자는 노래를 마친 늑대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늑대는 처음 받은 칭찬이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잡아먹으려던 마음도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었죠. 그런 밤이 몇 번인가 지나고 늑대는 왕자의 박수 소리를 기다리며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괴물이란 걸 알면 인간 왕자가 겁에 질려 더 이상 노래를 들으러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늑대는 왕자에게 정체가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늑대는 노래를 마친 뒤 들려오는 왕자의 박수소리와 함께 숲속 그림자 너머로 달아나듯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런 밤이 몇 번인가 지나고 계절이 바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늑대는 오늘도 달을 향해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늘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밤이었죠. 아, 여자였어? 득대가 여자였어? 잠깐만요. 채팅창을 내릴까? 하지만 오늘은 왕자에게 있어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작은 결심을 하고 숲에 들어섰거든요. 아니, 그녀라고 나왔잖아. 스포가 아니라. 그건 바로 노랫소리의 주인과 직접 만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노랫소리의 주인과 직접 만나서 더 친해지고 싶어. 왕자는 그런 마음을 품고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노래를 하느라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래를 끝마친 뒤에서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평소 같았으면 벌써 들렸어야 할 박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무슨 일일까 싶어 발치를 바라보자 눈앞에 왕자의 모습이 보이는 개? 아니겠어요? 모습을 들키면 미움받을 거야. 갑작스런 사태에 당황한 늑대가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누르면 빨리 가네? 안 된다는 생각에 왕자의 눈을 향해 커다란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달린 날카로운 손톱이 왕자의 눈을 상처 입힐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왕자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바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칠 텐데 늑대는 다급히 왕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팔에 뻣뻣한 털이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분도 모른 채 눈에 상처를 입은 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자신의 팔을 잡고 있었죠. 왕자가 느꼈을 공포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왕자는 늑대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늑대는 왕자를 겁먹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동요해 저도 모르게 왕자의 팔을 놓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바위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숲을 위해 떨어져 큰 상처를 입지 않은 모양입니다. 늑대의 손톱에 찢긴 눈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 순간 왕국의 병사가 왕자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순찰을 돌던 병사가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병사는 왕자를 공격한 괴물이 바위 위에 있을 것이라 확신한 듯 위쪽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왕자가 신경 쓰였지만 쏟아지는 화살을 피해 숲속으로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왕자의 의식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눈과 팔을 통해 느낀 공포심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을 몇 번인가의 밤이 지났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게임이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 괴물의 손에 빛을 잃은 왕자는 다시는 왕족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말과 함께 탑에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왕자가 걱정이 되어 성의 병사들의 대화를 엿듣던 늑대는 그가 유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해. 분개하던 늑대는 왕자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탑에 숨어들었습니다. 시작이다. 잠자리 동화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좋은 밤 돼요. 모두 좋은 꿈 꾸시고. 어이, 공격을 미리 얼마나 착해. 미리 등 뒤에서 공격을 연습해보고 때린다. 눈이 넙지 같아요. 흐자. 안 돼. 점프가 있겠지. 점프. 우와. 빅 점프. 게임 BGM 괜찮아요? 볼륨? 너무 작거나 크거나 하지 않나요? 어? 열쇠! 오, 열쇠. 뭐래? 열쇠를 쥔 상태로 지나가면 문이 열린다? 이거 엄청 길다고요? 아까 플레이타임 짧다고 했는데? 뭐 길면 긴대로 이미 시작한 거. 늑대가 타반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차디찬 감옥에 앉아있는 왕자의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왕자가 누군가의 기척을 느낀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자의 얼굴엔 더러운 것을 감추려는 것처럼 커다란 천이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아니 단지 다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늑대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먼 왕자와 뭐냐 이거 제목이 눈먼 왕자와 공주였나? 이 목소리는 혹시 숲에서 노래하던 사람이야? 목소리만 듣고도 아는구나. 늑대는 조금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래요. 맞아. 나 있지. 거기서 괴물한테 공격당했어. 너는 무사했구나. 다행이야. 아 얘인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쟁이 공주구나. 왕자는 안심한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늑대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만나러 와서 고마워. 그치만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늑대는 왕자의 질문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나는 옆나라의 공주야. 병문안을 하러 왔다고 했더니 들여보내줬어. 왕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왜 왕자가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치만 괴물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 됐는걸. 이제 앞도 못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된대. 아마 다시는 밖에 나가지 못할 거야. 왕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럼 스페 마녀한테 눈을 고쳐달라고 하자. 왕자는 뜻밖의 제안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숲의 마녀? 그림책에 나오는 그 마녀 말이야? 그림책? 그건 잘 모르겠지만 숲의 마녀는 소원을 다 이루어준댔어. 분명 왕자의 눈도 고쳐줄 거야. 마녀는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대.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늑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날 데리고 숲 안쪽까지 가는 건 힘들 거야. 그리고 내 눈을 빼앗은 괴물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던 무시무시한 감촉이 잊혀지질 않아. 왕자는 어깨를 가늘게 떨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왕자의 말을 들은 늑대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부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왕자를 다치게 했던 순간의 감촉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왕자를 밖으로 내보내주고 싶지만 괴물의 손으로는 왕자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는 주먹을 꽉 쥐고 왕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왕자, 역시 내가 데려다 줄게. 늑대의 말을 들은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오, 싶어. 차페님 고맙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오랜만에 잠시 생방 얼굴 도장 찍고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페님 고맙습니다. 아, 생일 생일 감사. 갈게요. 늑대는 그 말을 끝으로 탑을 빠져나와 숲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채널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제2의 근육공주인데. 늑대가 하룻밤 내 숲을 달려 하룻밤 내 숲을 달려 저택 앞에 도착할 즈음 어느새 떠오른 아침해가 어두운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자를 본 숲의 마녀가 가늘게 뜨며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이가 폭이 드문 손님인걸? 식인 늑대가 마녀의 저택을 찾다니 무슨 일이지? 날 인간으로 만들어줘. 이곳에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약삭 바른 늑대. 아니야. 아니가 안 읽었는데. 식인 늑대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재밌는 소리를 하는구나. 대체 왜? 아니 됐어. 대강 짐작은 가니 말하지 않아도 돼.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에 늑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인 늑대를 진정시키려는 듯 늑대의 코에 지팡이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네 손을 이루어주지 마. 그 대신 알고 있겠지? 마녀는 어디선가 나타나 불길한 빛을 내는 구슬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가져와 사랑스럽다는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똑같은 빛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들이지. 마녀가 손에 쥔 구슬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녀는 손을 인어공주 이루어지는 대가로 손을 빈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구슬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수집가입니다. 뭐야, 그럼 목소리 빼앗아 가는 거야? 진짜 그건데? 인어공주인데?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비법은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의 원통함이야. 부정적인 감정을 더해야 완벽한 빛이 만들어지거든. 네. 구슬은 내게 어떤 빛을 보여줄까? 아니구나. 네 구슬은 내게 어떤 빛을 보여줄까? 마녀는 값을 매기려는 듯 늑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에게선 그래. 노랫소리를 대가로 받도록 할까? 역시 이거 표절 아닙니까? 노랫소리를? 늑대는 마녀의 악질적인 취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노랫소리를 내어줄까고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요를 완전히 억누를 순 없었습니다. 왕자가 칭찬해준 자랑스러운 노랫소리와 왕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간의 모습. 늑대는 고민했고 시간이 흐른 뒤 알겠어. 내 노랫소리를 줄게. 늑대가 그렇게 대답하자 마녀가 쓴 가면의 입가가 웃음 짓는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심쿵. 아, 재훈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각오야. 거래는 성사됐다. 자존심 높은 내게서 소원의 대가를 받아낼 날이 올 줄이야. 인생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구나. 정말 기분이 좋아. 모처럼이니까 서비스를 해줄게. 마녀의 눈이 불길한 빛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는 모습을 말해봐.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주지.
늑대는 마녀의 말을 듣고 왕자의 손을 이끄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공주님 같은 모습으로 해줘. 그 말을 들은 마녀는 기득대며 웃었습니다. 이가 참 사랑스러운 취향인걸?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 둘 다 인간의 모습이 되면 이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괴물한테 잡아먹히고 말 텐데. 늑대는 사람을 데려올 것이라는 걸 꿰뚫어 본 마녀가 꺼림칙했지만 이내 잡아먹히는 건 곤란하다며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이지? 의외로 맹한 구석이 있는걸? 그럼 술법을 조금 변형해서 언제든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마. 오. 늑대의 몸을 감쌌던 빗물이 가운데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마녀의 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노랫소리는 확실히 접수했어. 마녀는 그렇게 말하며 기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몸을 감싼 빛이 한층 더 커졌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변신 옵션 이제 서비스 지대로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늑대가 실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꽤 복잡한 마법이거든. 하룻밤 정도 지나면 힘이 몸에 스며들 거야. 볼일을 마치고 저택을 떠나려던 늑대를 향해 마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참, 달빛을 쬐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 달빛을 받으면 늑대 힘이 강해져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거다. 야, 늑대의 모습에 목소리도 안 나오면 완전 최악이잖아. 알겠어, 고마워. 이제 인간이 되어 왕자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어. 정말 멋진 일이야. 늑대는 차오르는 기대감과 기쁨을 안고 왕자가 있는 성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달빛을 너무 오래 쐬면 인간의 모습도 유지하기 힘들대요. 마녀의 저택을 떠난 지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왕자가 있는 탑 앞에 도착한 늑대는 하룻밤이 지나면 공주로 변신할 수 있을 거라던 마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왕자가 있는 감옥이 눈앞에 보입니다. 늑대는 공주로 변신해보기로 했습니다. X 와!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냥냥냥 냥냥냥. 깜짝이야. 왕자. 공주는 왕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공주, 다시 와줬구나. 고마워. 그치만 왕자랑 같이 가려고 많이 준비해왔어. 그러니까 괜찮아. 공주는 왕자를 안심시키려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구나. 노래를 못하는 거구나. 먼저 왕자를 감옥에서 꺼내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 창살이라면 늑대의 힘으로 부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수려면 먼저 왕자에게 창살에서 떨어져 달라 부탁해야겠죠? 저기 창살에서 조금만 떨어져 줄래? 응, 알겠어. 공주의 말을 들은 왕자는 머뭇거리며 감옥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홀자! 와, 얍, 얍, 얍. 손을 잡다. 공주는 조심스럽게 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지은지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다들 잘 자요. 잘 자요. 노래 소리를 바쳐서 인간으로 변신하길 잘했어. 공주는 손에 전해지는 왕자의 온기가 기쁘기만 했습니다. 자, 이제 숲의 마녀를 찾아가자. 날 따라와. 손을 잡은 채 이동하면 왕자가 뒤를 따라옵니다. 왕자의 손을 잡고 성을 빠져나갑시다. 너에게로 50보. 그러네. 굿 타이밍이네. 이렇게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는
왕자의 눈을 고치기 위해 괴물이 가득한 숲 너머에 마녀의 저택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손 잡아. 오, 손잡은 채로 같이 점프할 수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 괴물 아니야? 왕자 여기 있어봐.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아, 이놈의 새끼야! 가자. 내 손 잡아. 점프, 점프, 점프. 아, 잠깐만. 아, 이놈의 새끼야! 아, 이놈의 새끼야! 죽어, 죽어! 뿅. 다시 가자. 여기 잠깐 기다려. 아이, 귀찮아 죽겠네. 있겠지, 바보. 아, 저리 가, 저리 가라. 가자. 그래서 점프 조심. 내려가 볼까? 내려가면 뭐가 있나? 어, 뭐야? 낙엽 뭐야? 캐릭터 너무 귀엽죠, 진짜. 또 낙엽이 뭐지? 아, 기다려 봐라. 하이자. 아, 먹었어. 허, 허, 위에 또 뭐가 있나? 허허, 낙엽 하나, 낙엽 하나 더. 아, 이중 점프 안 되네. 이중 점프가 안 된다. 저 어떻게 이 저 두 개를 먹을 수가 있지? 탈 수 있나? 못 하나? 아, 잠깐만. 아, 나 이 새끼들 이제 장난이야. 아, 저리 가라고. 아, 야, 왕자님이 가시는 길 막지 마라. 됐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쟁이 공주잖아.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 할머니로 해야 되나? 진짜 할배가 나? 알겠습니다. 아, 헛! 공주의 모습으로 아, 나 진짜. 아, 짱냥냥, 털 좀 봐, 털 좀. 신내, 개밥 신내, 이놈의 새끼들. 저리 가, 저리 가, 좀. 이놈의 새끼들아. 아, 죽으라고. 아, 아. 이거 뭐지? 오. 그러면 어? 다시 안 내려와? 다시 안 내려와? 어떻게 돼? 아, 내려온다. 손 잡고 점프. 여기 있어. 왕자, 왕자 죽일 뻔. 왕자 죽일 뻔. 왕자 죽일 뻔. 바닥에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 명 이상이 무게 실리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늑대 무게는 사람 두 명분입니다. 왕자 모르나 보네. 왕자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해도.
모르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어. 바로 옆에 있어. 됐어. 왕자는 늑대로 안 되지. 이건 뭐야? 너가 여기 있어봐. 오케이 좋아.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아 놀래라. 아, 재밌다 이거. 공주지 지금. 헛. 나이스. 허허. 하하. 하하. 허공답보. 화하. 활강. 어 뭐야? 오. 헐. 허무하게 죽었다. 아. 허무하게 죽었어. 다시. 이다예요. 이다였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 나와 이놈의 새끼야. 너 있는 거 다 알아. 여기 있는 거. 어, 나와. 어떻게 해야 되지? 못 가나 그러면? 아, 안 되네. 못 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그냥 뛰어야 된다고? 이 속도로 뛰어서 도망갈 수 있을까? 그냥 뛰어서 도망가는 걸로 한번 다시 도전. 아아 아, 왜 안 뛰어? 됐어. 와, 한 방에 죽어버리네. 늑대로는 가지도 못하고. 근데 저 나뭇잎이 용도가 뭘까요? 안돼. 아, 나 너무 빠른데 쟤? 안 되겠다. 그냥 열쇠만 먹고 일단 갈게요. 열쇠만 먹고 가야지. 어, 뭐가 있나봐. 어? 뭐야? 쿵했죠 방금. 쿵했죠.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쿵했죠. 아, 뒤를 못 돌아가더라고. 저도 얼른 나가서 늑대로 변신하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두 사람은 숲속을 걸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주가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하자 왕자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꽃에 대한 책도 좋아해. 난 밖에 거의 나오지 못했거든. 언젠가는 다양한 꽃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쭉 생각해왔어.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럭대는 소리와 함께 덤불에서 모습을 드러낸 괴물이 왕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왕자는 괴물에게 잡아먹혔을 겁니다.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간 공주는 간발의 차로 괴물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겁먹은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숲에서 무서운 일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왕자가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어떻게든 해야 돼. 늑대는 당황했지만 겁에 질린 인간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쁜 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밭을 보자 방금 전에 왕자가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왕자에게 꽃을 가져다 주자. 기다리봐. 혹시 모르니까? 귀여워. 꽃 여기 있어. 왕자 이거 줄게. 공주는 왕자에게 한 송이 꽃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꽃? 좋은 냄새가 나. 응, 왕자가 아까 꽃이 그려진 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공주의 말을 들은 왕자가 기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어떤 꽃일까? 볼 수 없어서 아쉬운걸. 눈이 다 나으면 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겼어. 공주는 그렇게 말하는 왕자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보답이 하고 싶은데. 아참, 공주는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읽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렇게 좋아해주다니. 공주는 왕자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꽃밭을 보거든 또 꽃을 꺾어다 주어야지. 기뻐하는 왕자를 보며 공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나갈 때 얼른 나가서 아이놈을 시켜. 가자. 점프! 점프! 없네. 알콩! 콩에 쪄요. 어? 아 뭐야? 콩에도 죽어. 아 콩에도 죽는다. 아 뭐 이게 쓸데없이 현실적이야. 아이놈의 시기야! 아 콩에도 죽다니.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게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었네요. 어? 뭐야? 먹은 걸로 돼 있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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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다시 온다. 하! 하! 방금 무슨 소리였어? 아, 지나가던 할아버지. 아, 쟤 또 뭐야? 타야 돼. 으자. 귀여워. 점프.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어떻게 돼 이거? 어, 깃털. 아하. 예스. 자, 다시 내려와. 점프. 헛. 콩했죠? 콩했죠? 아팠죠요? 할아버지 자주 지나가시네. 어, 여기 주변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이 산의 관리인이신가 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타. 다시 오면 뭘 덮쳐요. 아파. 점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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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아, 이놈의 새끼들.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아. 아, 죽어라. 하이, 하하. 이건 뭐지? 그냥 오브젝트인가? 가자. 할아버지 많이 화나신 것 같던데. 어, 누가 숲에다 똥을 싸질르고 가서. 이 발판은 둘이 같이 올라가면 부서집니다. 왕자의 손을 잡고 방향키를 눌러서 부탁 커맨드 걷기를 사용해봅니다. 우와. 오. 혼자 가. 그 다음에 또 가야지. 아니 끝까지 가야지. 다시 와봐. 이리 와봐. 손을 잡고 방향키. 아, 아까 너무 내가 저기 했구나. 너무 멀리서 시켰구나. 이쯤에서 됐어. 오케이, 혼자 가. 오케이, 됐어. 거북이. 죽는 것도 되게 미안해. 미안해. 야, 또 미안해. 아, 너 왜 자꾸 미끄러지냐. 똑바로 못 쓸래? 점프. 똑바로 딱 서. 그래, 됐어. 얘 또 점프. 잘했어. 아이, 짜증나, 짜증나, 이제 똥구멍들. 에이, 들었는데. 가자. 뭐 이상한 말 들었어요? 어디서? 잘못 들은 겁니다. 렛츠고! 가랏 왕자몬!
죽어버렸다. 여기 뒤통수를 치나. 왕자문의 공격은 정말 형편없었다. 아! 어, 죽을 뻔. 아, 아, 맞다. 이게 2인분이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짜증나네. 자, 다시. 가. 레츠고. 레츠고. 혼자 가. 가라, 왕자몬. 잠시 대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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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위에도 뭐 있는데? 반응이 없는데? 일단 네가 가. 아, 일단 내가 가볼게. 어, 좋아. 네가 가. 렛츠 고. 됐어. 완벽. 아. 어, 죽을 뻔. 어서 오세요. 어, 여기는 이중인데. 여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긴 어떻게 해야 되지? 핫! 아, 너무 잘 죽어. 아, 뭐야, 여기서 얘? 치사하다.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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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 눈 안 보이는 거 맞아? 어떻게 외나무 다리를 저렇게 쉽게 건너지? 눈이 안 보이는데? 조금씩 조금씩. 아하, 그냥 내려오는 데였구나. 좋아. 이 플레이 타임 얼마나 짧길래? 오, 깜짝이야, 나. 어? 와, 거기 찌부대서도 죽어? 아,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부터 하네요. 기다려, 기다려. 기둘 타자. 야, 네다섯 시간이요? 아, 일로 못 가네, 못 가네. 그럼 일단 네가 여기서 대기. 죽어,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게 뭐야, 천하 무적이야? 계속 나오네? 아, 여기가 얘네 소굴인가 보다. 여기가 이 집이. 어, 그럼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 소굴을? 그니까 이거 꽃 들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상태에서 변신이 안 되는데. 아싸병. 꽃까지 왔어. 신칸. 하자. 됐어. 여긴 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혼자 가봐야겠지? 네가 올라가고 나는요 오빠가 좋은걸. 아이쿠. 나는요 어떻게 넘어가지? 아! 어우 다행히 여기서부터 하네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왕자? 바깥 해야지. 가. 네가 가라 화와이. 어이 겁쟁이 자식. 잘했어. 내가 살려줄게. 기다려. 설마 여기서도 죽어? 아 여기는 괴물로 떨어져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어? 뭐야? 왜 안 가? 가라 이 자식아! 가! 밀어! 아 뭐야 손잡았어! 아 밀라니까 손잡았어! 얼른 가 이놈아! 와 민 것 같아. 설마 괴물로 떨어지면 산다. 역시 산다. 좋았다. 아 좋았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진 숲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공주는 인간의 몸이 익숙치 않아 힘이 들었고 왕자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위험한 숲속을 걸어다니는 바람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쉬어가기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왕자,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자. 공주는 왕자에게 그렇게 말하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짠! 공주는 맛있는 고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자 왕자, 아싸 먹어봐. 고기는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X파일. 왕자도 기뻐할 거라 생각한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왕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먹거리 X파일이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건데 지금. 고마워. 건네받은 고기를 한 입 먹은 왕자는 고기를 갸웃거렸습니다. 신기한 맛이 나네. 방금 막 잡아온 신선한 토끼고기야. 어때? 맛있지? 공주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가슴을 한껏 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날고기인 거야? 왕자는 입안의 고기를 뱉어냈습니다. 그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공주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우리나라에서는 날고기를 먹지 않거든. 공주는 콜록거리며 사과하는 왕자를 보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 먹어? 우리나라에선 불에 구워서 먹어. 날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나거든. 불을 사용한단 말이야? 불이란 말에 깜짝 놀란 공주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괴물들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무시무시한 불을 사용해야 하다니 상상하기만 해도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 오소소? 오소소 이거 리조님 건데? 아 그 똥괴물들이 토끼인가 진짜? 여긴 불이 없으니 대신 과일을 따올게. 불을 사용할 수 없는 공주는 그렇게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